저는 테슬라 모델 3를 3년 전에 구입해가지고 운영 중인 오너인데요. 제가 테슬라하고 테슬라 아닌 전기차 간의 격차를 크게 느낀 부분을 좀 공유해 볼까 합니다. 제가 테슬라 외에 타본 전기차는 현대 아이오닉 5하고요, 코나, 쉐보레 볼트 이렇게 세 기종을 타봤는데요. 자들하고 모델 3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가격이 좀 모델 3가 높기는 하죠. 근데 제가 구입할 때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쉐보레 볼트 외에는. 그러니까 거의 같은 가격이었고, 쉐보레 볼트는 한30% 싼, 조금 한 단계 아래급의 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볼트나 코나는 그다지 품질 차를 느낄 수 없었고요. 아이오닉 5는 조금 낮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중요시 보는 그 디테일에서는요, 허술하기 짝이 없는 차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요, 기본적인 베이스가 잘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디테일이 챙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만족시키는 차는 모델 3밖에 없더라고요. 그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자고요. 스마트폰은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이 출시한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기능을 향상시켜준다든가, 아니면은 버그를 고쳐준다든가, 이런 것이 OTA 업데이트 아닙니까?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에 따라서 이 스마트폰의 가격이 천차만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게 거의 보장되어 있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다른 스마트폰보다 훨씬 비싼 거거든요. 그런데도 줄을 서서 사는 거고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피처폰 시절에는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기능이 얼마 안 돼. 그래서 제조사에서 실수할 부분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눈에 띄는 기능이 있으면은 인기를 끌고, 디자인이 조금 좋으면은 인기를 끌고 할수 있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은 그렇지 않죠. 기기가 조금 미진하더라도 이 OTA 업데이트를 충실히 해주느냐, 충실치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격이 거의 결정되는 거나 다름없고, 그 다음에 그 판매량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LG가 이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사후 지원이 좋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런 믿음을 못 줬기 때문에 사업을 접는 상황까지 내몰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LG가 왜 그렇게 많은 적자폭을 냈을까요? 사후 지원이 충실하기 위해서는요, 사후 지원할 가짓수가 적어야 되는 거예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죠. 애플처럼요. 아이폰 단 3기종인가 4기종인가밖에 안 되잖아요. 그 거대한 기업이.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같은 돈을 들여도 더 많은 사후 지원을 할수 있는데, LG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라인업이 너무 많아. 그것을 다 일일이 지원해 주려면은 각각의 기기가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야 돼요. 엄청나게 팔려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야 거기서 마진이 나오고 사후 지원 비용이 나오는데, 너무나 많은 모델을 내놓다 보니까 전체적인 판매량은 많을지 몰라도 기계에 대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각각의 기기마다 업데이트할 비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소원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닌가 보다 하고 또 모델을 내고 또 모델을 내고 또 모델을 내고 하면서 파편화는 더 커지고, 사후 지원 비용은 더 크게 발생하고, 이제 나중에는 사후 지원을 아예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힘들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접는 상황까지 간 거죠. 지금 내연기관 차량들이 전기차를 내놓으면서 똑같은 이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 5가 지금 나온 지가 1년 됐나요? 벌써 아이오닉 6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자란 부분을 보완해서 또 새로운 모델을 낸 거죠. 근데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기존의 차를 OTA 업데이트로 보완을 해주는 겁니다. 새 차를 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에서도 테슬라하고 테슬라 아닌 전기차에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이폰과 그 외 폰들의 중고 가격이 그렇게 차이 나듯이요. 그러니까 내가 중고차를 사지만은 앞으로도 좋아지는 차, 그렇지 않은 차가 나눠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테슬라 차량을 타보다가 다른 전기차를 타보면은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되게 허술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디테일에서 굉장히 조잡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차량에서요, 깜빡 잊고 안전벨트를 안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전벨트 경고음이 울리잖아요. 그때 깜빡이를 키잖아요. 근데 어떤 차들은요, 안전벨트 이 경고음 때문에 이 깜빡이 음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눈으로 확인해야만 깜빡이를 켰는지 안 켰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전자음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출고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버그라 그럴까? 그런 실수를 하게 돼요. 그 실수를 제가 인정 못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수정하는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타 제조사들은. 근데 테슬라는 이런 디테일을 다 OTA 업데이트로 한 달에 거의 세 번씩 업데이트가 돼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기능 향상, 두 번은 버그 픽스예요. 이런 디테일을 챙기는 거죠. 생각하지 못했던 실수를 수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는요, 굉장히 꽉 찬 느낌이 듭니다. 뭔 기능을 사용을 해도. 근데 허술해요. 다른 차량들은. 그러니까 하다못해 테슬라는 이 깜빡이를 넣었을 때 옆구리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OTA 업데이트로 해줬어요. 근데 그게 위치가 사용자들이 좀 불편한 위치였어요. 이 화면의 좀 밑에 고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다지 큰 도움이 안 됐어요. 이걸 보려고 하면은 시선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것을 업데이트를 통해서 원하는 위치로 바꿀 수 있도록 이 디테일을 다듬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밀한 테슬라도요, 출고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버그, 생각하지 못했던 실수, 생각하지 못했던 불편을 유발하는 UI라든가 디자인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걸 다 사후에 OTA 업데이트로 개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UI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겉에 보여지는 거일 뿐인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심지어는 배터리 매니징 기능까지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주행거리의 향상이 오기도 하고요. 충전 속도의 향상도 와요. 그리고 급가속을 했을 때요, 모터의 소음도 달라집니다. 처음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중후해졌어요. 그게 모터의 제어 기능을 조절한다든지 배터리 매니징을 조절해가지고 배터리에서 나오는 고주파음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니징이 잘못되면요, 모터가 고출력을 낼 때 배터리에서 전기적 소음이 난다는 얘기인 거죠. 배터리 매니징이나 모터 제어 기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 작동음이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거죠. 전혀 거슬리지 않게 계속 튜닝을 해준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테슬라는요, 내비에 슈퍼차저를 찍고 충전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최대 충전 효율을 얻기 위해서요, 배터리 프리 컨디션이라는 걸 해줍니다. 그러니까 충전소 도착하기 직전까지 최대의 컨디션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속 충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지만은 배터리의 열화 방지라든지 수명 증대를 위해서 그렇게 매니징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단순히 거리가 얼마 남았을 때 작동하는 그런 루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한 여름이나 한 겨울이나 환절기나 이때 다 제각각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한 여름에는요, 도착할 때까지 프리 컨디셔닝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필요가 없거든. 기계적으로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배터리에 도움이 되는 컨디셔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내가 운동을 해요. 근데 지치면은 걸을 수도 있고 지치면은 앉아서 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런 개념인 거예요.
불필요하면 안할 수도 있고, 필요할 때만 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무조건 슈퍼차저하고 남은 시간, 그 다음에 배터리 온도, 요것만 체크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날씨까지 여기다 루틴을 넣어놓으니까, 뭐, 기온이 뭐 28도 이상이다. 이러면은, 이때는 굳이 인위적으로 컨디셔닝을 안 해도, 충전소 도착할 때쯤 되면 자연스럽게 컨디션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이 차량의 기능에다가 OTA 업데이트로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렇게 지능적인 작동이 이루어지는 거를 유저가 바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와 기존의 내연기관 차는요, 기능상 전기차는 기능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실수할 부분이 더 훨씬 많고요. 그 다음에 초기 기술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근데 기존 내연기관 차들은 이미 많이 무르익은 기술이고, 오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그다지 많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실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전기차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는요, 출고할 당시에 실수할 부분이 많은 거고, 미완의 제품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후에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OTA 업데이트 기능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되지 않았으면은 여러분들은 계속 미완성 차를 타고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또 새로운 연식으로 건너가야 하는, 이렇게 주머니 부담을 안게 되는데, 테슬라는 그냥 OTA 업데이트로 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폰도 마찬가지예요. 피처폰 시절에는 업데이트 기능이 거의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능이 별로 없었거든. 그래서 그냥 눈에 띄는 기능만 보고 이렇게 사도 그다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은 뭐 금융 관련해서도 많이 쓰고, 뭐 해킹 위험도 있기 때문에 보안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그리고 기능이 뭐 무한 아닙니까? 사용자들이 막앱 같은 거 설치하고 쓰고 그러니까 그런 데 따른 시스템과의 충돌에 대한 버그 픽스라든지, 그리고 OS 자체의 버그 픽스, 그리고 이게 OS가 기계를 제어하는 장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협화음이 생기는 부분, 그 다음에 좀 어색한 부분, 그런 것들을 다 OTA 업데이트로 하면서 계속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뭐 iOS가 15에서 16으로 넘어가게 16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은 이게 거의 기계가 환골탈태하는 수준 아닙니까? 그러면서 처음에는 되게 거칠어요. 왜? 덜 다듬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완이라는 거죠. 이것이 iOS 17 나올 때쯤 되면은 16이 안정화되는 거죠. 근데 안드로이드의 듣보잡 회사 제품을 사게 되면은 이 판올림하는 시점 되면은 폰을 바꿔야 돼요. 이 기기가 수명이 닿을 때까지 안정된 기능을 사용하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안정된 기계를 사용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아이폰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기기가 수명이 닿을 때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하고 테슬라 아닌 차량들의 장점은요, 내가 느끼는 소소한 이 불편, 그 다음에 조잡한 이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개선할 방법이 없는 거고요. 그 개선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차량으로 기변을 해야 되는 거고요. 테슬라는 그냥 기다리면은 OTA 업데이트로 다 해결을 해준다는 거죠. 세련된 차로 완성의 단계로 계속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3년 전에 구입했을 당시하고 지금하고는요, 거의 다른 차나 다름없어요. 테슬라의 OTA 업데이트의 히스토리를 쇠알린 분이 있는가 봐요. 2년 사이에 100회의 OTA 업데이트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거의 사후 지원을 해주지 못해서 환장을 했던 거예요. 스마트폰 회사도 이런 회사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차량에 OTA 업데이트를 2년 동안 100회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며칠마다 한 번씩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실제로 그거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요, 메이저 업데이트급이 굉장히 자주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없던 기능이 생기고, 있던 기능을 강화해주는 느낌이 팍팍 오는 것들 있죠? 변화가 오는 것들, 그리고 UI의 개선, 이런 것들이 메이저 업데이트에 속하는데,
이렇게 내가 체감할 수 있는 업데이트가 한 달에 한번 이상은 꼭 이루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때마다 그 뒷날 바로 버그 픽스가 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이 보태졌거나 어떤 기능의 루틴이 바뀌었으면 실수가 있게 마련인 겁니다. 근데 이 회사는요, 그것을 바로 픽스해 주는 겁니다. 그 실수를. 그러니까 테슬라는요, 자기들의 제품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 거를 두고 못 보는 거예요. 엄청난 장인 정신이 있는 겁니다. 이런 차이라는 거예요. 다른 전기차하고 테슬라차하고는 확연히 구분되는 이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도요, 테슬라가 앞서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충전 시스템이라든가. 주위에 테슬라 유저가 있으면은요, 슈퍼차저에 가서 충전하는 거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어떻게 충전하는가. 지금 DC 콤보로 나오는 이 전기차들이 얼마나 불편한 충전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이미 알고 계시지만은 이 테슬라의 슈퍼차저에 가서 충전하는 거 보시면은 충격을 받을 겁니다. 오히려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것보다 더 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전기차의 장점을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그만큼 충격적입니다. 근데 테슬라가 슈퍼차저만 이용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공용 충전소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완속 충전기도 어댑터가 있고, 고속 충전기도 어댑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걸 돈을 주고 사야 되지만요. 어쨌든 마음만 먹으면 공용 충전소를 거의 90% 이상 다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앞선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다는 특권. 이 가치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서 일회용 차를 사느냐, 완성되어가는 차를 사느냐,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